오늘은 느티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느티나무는 장수목으로 산이나 계곡과 들판에 주로 서식해 있고 잎에 충형이라는 벌레집이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옛부터 여름철에 그늘을 많이 드리워준다고 해서 마을의 정자목으로 많이 심었으며 시골 마을에는 수령이 오래된 녹어수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아래로 향해 굽는다고 해 겸손이 뜻으로 규목 및 뒤목이라 하고 당산나무라 부르기도 합니다. 뿌리는 매우 길고 단단하여 목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목재 중 하나입니다. 옛 고서에는 가을에 열매를 따서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흰머리카락이 검어진다 하여 약용으로의 가치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줄기는 혈압을 낮추고 피를 멈추게 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전합니다. 전통적으로 느티나무는 항암활성이 높아 위암 및 대장암을 비롯해서 여러 암치료를 위한 항암약재로 널리 쓰이는 중입니다. 현재에도 항암과 항염제를 비롯한 신약개발과 건강식품의 소재 및 신기능성 소재의 자원으로서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느티나무 줄기와 수피에는 항암효과에 좋은 카달렌과 루틴 프럭토스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느티나무 잎과 장가지에도 암세포 독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인 항암후보 물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느티나무 줄기와 껍질은 카달렌 성분이 폐암 치료에 유효성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폐암 유발 물질인 NHK를 함께 투여했을 시에 폐종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종양의 크기도 작아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HK 단독 처리 시 폐종양의 발생률은 45%였으나 카달렌을 혼합 투여할 경우에는 폐종양의 발생률은 10%로 감소했습니다. 폐종양이 발생된 쥐를 부검해서 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종양의 크기도 NHK 단독 처리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폐암을 대상으로 앞으로 약재 개발의 시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되었고 해외학술지에는 특허 출원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산림청에서 보고된 느티나무는 종양 발생률을 35%까지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었고 미래의 시장 경제성을 전망하는 약재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경희대학교 느티나무 잎 추출물은 소거효능 측정 시험에서 항산화 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질산화를 억제시키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티 잎 추출물 분획은 암세포에도 세포독성 발현이 비교적 높은 농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용량에 따라서는 최고 88%, 91%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느티 잎은 인체에 우수한 항산화능을 가진 효용가치가 높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 밖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느티나무 분획물은 강력한 에탄올 대사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간 알코올 대사에도 유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느티나무 잎은 봄부터 가을 열매는 가을 줄기와 가지는 겨울 또는 수시로 채취해서 햇볕에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용량은 20g의 대추와 감초를 넣고 물 1리터를 부으면 되고 약불로 은근하게 발량으로 달입니다. 응용은 1일 3회 매일 식사후에 한 컵씩 복용하시면 되고 잎을 가루내어 먹거나 차로 조금씩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찬 성질로 공복에 마시면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식상 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간혹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